네, 신영동에 나와 있는 박지선입니다. 어우, 뜨거워. 오후 6시 20분 근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태양빛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뜨거운 태양빛만큼이나 요즘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상공인분들의 걱정은 속이 타들어갈 정도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자 이곳 빵집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 향긋한 빵 냄새. 야, 수많은 빵 종류와 야, 케이크류의 디저트까지. 오, 군침을 싹 돌게 하는 이 비주얼들. 어머, 근데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이 빵 종류만큼이나 많은 상장들이에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머, 무슨 빵 종류만큼이나 이렇게 상장들이 많대요. 그래서 여기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신영동에서 네. 개인 제과점 운영하고 있는 최병근입니다. 야, 개인 제과점. 아니, 이 상장 좀 안 물어볼 수가 없어요. 보니까 여러 가지 뭐 특허증도 보이고요. 뭐 표창장, 그리고 무슨 요리 경연대회까지 나가서 대상까지 받으셨네요. 네, 예, 예. 처음부터 계속 빵을 하다 보니 네.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아. 지금 요리대회고 우리밀 우리대회랑 죽순 요리대회에서 대상까지 받는데 운 좋게도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야, 이렇게 수많은 이 수상도 실력을 또 가지고 계시고 엄청난 오래된 이 빵의 외길 인생을 걸어온 우리 사장님의 빵 실력이 굉장히 궁금한데 네. 정말 제가 먹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정말 우리 또 이런 대상 많이 타신 분들 실력이 어떤지 궁금해서요. 아, 예, 예. 맛있는 빵 있으면 맛 한번 보여주세요. 예, 예. 지금 저희 네. 가게는 싱글체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네. 그중에서도 저 오징어 먹물이 아, 이 앞에 예, 예. 아주 맛이 좋습니다. 한번 아~ 드셔보실래요? 어머, 비주얼부터 많은 분들 이렇게 딱 군침 돌게 할 비주얼인데 제가 살짝 우리 사장님이 자신 있어 하는 시그니처 메뉴니까 살짝 맛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아니, 이거 무슨 크림이에요? 아, 그 연유 크림입니다. 연유가 들어가지고 속에 이게 달지 않게 이렇게 저 우와! 너무 맛있어요. 예, 먹물하고 같이 네. 넣어가지고 만든 겁니다. 담백하면서도 너무 달지 않은데 이 크림이 촉촉하게 빵에 배어들어 있어가지고 예. 살짝 겉은 이 바삭하면서 속은 촉촉한 게 어머! 대상 타실 만한 이 명장군 맞으시네. 예. 우리 사장님 장사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예, 저는 지금 서울에서 한 10년 했고요. 지금 강주서 또 길자 생활하고 또 저희 가게는 한 10년 됐습니다. 아. 네. 진짜 오랫동안 이렇게 빵의 길을 걸어 오셨네요. 그런데 사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도 이전에 요즘은 또 이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우리 또 소상공인분들 물론 또 가정집도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지만 소상공인분들도 어려움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예, 특히나 예. 밀가루 가격이 정말 많이 올랐더라고요. 예, 예 맞습니다. 와. 지금 밀가루 대비 작년에 보면 상당히 40% 올랐는데 또 지난해도 한 6%가 올랐습니다. 지금 많이 올랐고 와. 지금 모든 곡물 이런 네. 곡물도 그러고 그다음에 계란도 상당히 작년도 많이 올랐지만 그것도 지금 계속 이렇게 올라 있고 그렇습니다. 아, 이 네. 물가 상승이 진짜 어느 한 일정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렇게 막 치솟다 보니까 네. 저만 해도 어디 마트 가기가 무서울 정도더라고요. 네, 근데 어쩔 수 없이 또 재료를 사고 장사하신 분들은 오죽하겠어요. 타격이 크실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저희도 이제 불가피하게 가격 상승을 좀 했습니다. 아. 했는데 그래서 너무 이렇게 많이 올리면 저희도 네. 이제 손님들이 상당히 힘들어하고 다들 힘든데 그래서 조금 올리고 대신에 이제 저희가 재고하고 노수 안 나오게 이렇게 아.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원가가 상승했다고 그만큼 네. 가격을 올릴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 네. 또 다른 부분에서 또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아우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 것 같은데 자 그런 어려움 속을 그래도 네. 아주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고 있는 만큼 우리 빵집 이렇게 정말 힘내고 있습니다. 자랑 한번 시원하게 해주세요. 예, 예. 저희 가게는 우리 농산물하고 우리 밀 그 다음에 쌀가루로 해서 우리 농민들하고 같이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 후배들을 양성하고 그 다음에 기부활동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우리 또 사장님도 굉장히 고심이 깊지만 저도 고심이 깊고 앞에 우리 카메라 감독님도 네. 고심이 깊고 모두가 힘들어하는 시기거든요. 네. 다 같이 우리 또 사장님처럼 화이팅 할 수 있도록 힘내라고 메시지 한번 보내주세요. 예예. 예. 다들 이렇게 코로나로 해서 상당히 힘든데 또 이렇게 아직까지 힘들고 있는데
더 제가 맛있게 빵을 만들어서 우리 손님들 고객들이 더 맛있게 먹고 해서 힘나게 하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우리 사장님 맛있는 빵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소개도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이야기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파이팅 하세요. 네, 파이팅.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우, 요즘 저만 해도요. 이 물건 하나 사기가 헉소리 날 정도로 물가 상승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 너무 물가 상승률이 심하다 보니까 걱정이 크실 텐데요. 저 어쩔 수 없이 식재료를 구매하고 장사를 해야 되는 우리 소상공인분들의 이 걱정. 그래도 또 이렇게 열심히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 우리 사장님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많은 응원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자, 어서 빨리 물가 안정화가 돼서 우리 많은 분들 편안하게 일상생활 다시 또 이렇게 힘내볼 수 있도록 어서 빨리 물가 안정되는 날이 왔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지금까지 신용독의 빵집에서 박지선이었습니다.